파트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이틀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중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성남을 찾아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기주택공사가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전세를 얻기 전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이었으며 그 아내는 김혜경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을 위한 그림자 조직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68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완화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주식과 유흥비 등으로 풍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와 혜택, 빈드래곤 5개 아이스크림 업체가 4년 동안 가격을 잡아댔다가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스9에서